자, 보시죠. 다음 이제 책 417쪽입니다. 417쪽에 제3절 뭐 건축법 적용 범위라고 돼 있는데 이제 건축법이 어디에 적용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제 달리 얘기하면 이제 건축법에서 쓰고 있는 각각 용어들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먼저요. 그러니까 내무 1번 적용 대상물에 양과 1번 건축물이 있고요. 그러니까 방과 1번 의. 그러니까 건축물이란 그러니까 숫자 1, 2, 3 쓰시죠. 토의 숫자 1번요. 그러니까 1번 토. 토재 정착. 그러세요.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그러세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2의 숫자 2번요.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이에 딸린 표시요. 이에 딸린 시설물. 지의 숫자 3번요. 3번. 지하나 고가 표시요. 지하나 고가 공장을 설치하는 사무소 공장 점포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당연히 건축물에 그러니까 건축법이 적용되겠죠. 그러니까 건축물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부동산 공법이니까 토지에 정착돼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정착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와 눈 피하고 직사광선 피하고 그래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되고요. 지붕이 있어야 되죠. 지붕이 있어야 되고 지붕과 기둥과 벽이 아니라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돼 있죠.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려면 다 풀어서 얘기하고 특히 계약서 쓰실 때 이런 거 갖고 큰 문제 생길 수 있죠. 지금 보면 A와 B 또는 C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과 그러니까 기둥 또는 벽이라고 돼 있죠. A와 B 또는 C는 두 가지로 읽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1번 A와 B 또는 C라고 읽었을 때 틀렸어요? 맞죠? 그러니까 2번 어떻게 읽을 수 있고요? A와 그러니까 B 또는 C로 읽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것 갖고 헷갈리지는 않겠다 싶을 때 이렇게 줄여서 쓸 수는 있지만 계약서에다 이렇게 써놨다가는 나중에 두고두고 사건 생기고 손해배상 엄청 해야 된다고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풀어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A와 B 또는 C는 뭐냐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뭐 이게 뭐 딸기, 그러니까 포도, 그러니까 그다음에 오렌지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1번 아래 1번으로 가면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받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접시에는 뭐가 있고요? 그러니까 딸기와 포도가 있고 이쪽 접시에 뭐가 있고요? 오렌지가 있고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가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1번입니다. 그러니까 2번은 뭐고요? 그러니까 A와 B 또는 C가 있죠. 두 개를 가져가는데 하나는 뭐는 하나는 반드시 가져가야 되고 딸기는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포도, 오렌지 중에서 하나를 가져가라 라고 하는 거죠.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 써져 있는 건 뭐냐면 지붕과 뭐 기둥 또는 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설마 지붕과 기둥이 있거나 벽이 있거나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벽만 있다고 그게 무슨 건축물은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고 이쪽을 하게 되는데 상식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아무튼 지붕은 이제 2번이죠. 지붕은 있어야 되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입니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붕과 벽판이 있고요. 위에 지붕이 얹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생활하고 주무시고 옷 갈아입고 나오시고 하는 거죠. 근데 뭐만 있어도요? 지붕과 기둥만 있어도 건축물이라는 거죠. 기둥만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위에 지붕이 있다고요. 거기서 추워서 어떻게 자요? 아침밥 먹고 어떻게 남산에서 어떻게 옷은 어떻게 갈아입고 나오신대요? 그래도 건축물이라고요. 거기서 잠안 자면 되죠. 그다음에 옷 갈아입지 않으면 되죠. 어디요? 팔각정이요. 경회루요. 경포대요. 산마다 다 팔각정 있죠. 팔각정에 다 벽으로 쳐놓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친구들 기다리고 음식 드시고 하실 수 있죠. 뭐 음식 큰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한 과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둥에 올라서 있거나 벽 위에 올라서 있으면 그러니까 건축물이다. 팔각정, 경회로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이에 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딸리지 않으면 건축물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에 딸린 걸로 대표적인 걸로 그러니까 담을 보죠. 그러니까 어제 담만 쳐놨습니다. 건축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지붕이 없으니까 건축물 아닙니다. 그러니까 굴뚝만 꽂아 놨어요. 굴뚝만 꽂아 놨으면 건축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지붕이 없으니까 건축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집에 딸려 있으면 그러니까 집에 그러니까 건축물에 딸려 있으면 그러니까 이 건물 중에서 얘만 뽑아 갖고 또 너는 건축물 아니고 그게 더 어수선하잖아요. 그냥 건축물에 붙어 있으면 건축물의 일부로 처리한다. 그래서 민법의 주, 종 관계를 적용해서
건축물에 딸렸으면 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에 딸린 그 언저리에다가 굴뚝 써두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굴뚝만 따로 있으면 건축물 아니고 건축물에 딸려 있으면 건축물의 일부가 된다. 그러니까 1번은 지금 이렇게 땅에다 올려놓은 거죠. 지표면을 기준으로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그러니까 지하층이 있다 하더라도 지표면을 기준으로 해서 지하층이 있고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3번은 그러니까 지표면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하 고가 해설차는 사무소 공장 점포차고 창고 그러니까 처 아래 뭐 박아놓은 게 있습니다. 처 위에 뭔가 띄워놓은 게 있다고요. 뭐 그러니까 예전에 TV에서 했던 드라마 엑스파일을 보면은 뭐 아리조나 사막을 막 한참 차로 달립니다. 그냥 사막 한가운데에 조그만 구조물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요원이 가서 삐삐삐삐 이제 뭐 번호 누르면 이제 문 열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200m 내려가 100m 내려가는 이제 군사 기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럽 그러니까 그 핵물리 연구소에 뭐 세른이라고 있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썬이라고 있기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베른 그 베른 아래 있는데요. 그러니까 베른이라고 하는 시 아래 큰 도나스를 묻어놨어요. 이제 도나스를 묻어놓고 이제 뭐 옆에서 위에서 보면 이러겠죠. 이제 도나스를 묻어놓고 여기서 이제 그 뭐야, 그러니까 원자끼리 부딪히게 하는 거죠. 뭐 그러면 뭐 그 중학교 때 배운 거 있잖아요. 전자, 중성자, 양성자가 있고 뭐 거기에 또 쿼크가 있고 뭐 반물질이 있고 암흑물질이 있고 뭐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요. 아무튼 걔네들 부딪혀서 펑 튀었을 때 어떻게 되냐 그걸 하기 위해서 계속 뺑뺑뺑뺑뺑뺑 돌리면서 꽝 부딪히게 하는 거죠. 그걸 합니다. 이 도나스를 묻어놨는데. 그 시에 땅 밑에 그러니까 10km 되는 곳에 묻어놨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2km인가요? 2km 넘는데 한 5km 되는 곳에 묻어놨습니다. 저 5000m 밑에다가 도나스를 묻어놨다고요. 이 도나스 길이가 그러니까 이 폭이 30km입니다. 그러면 서울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60km예요. 서울 반토막 되는 도나스를 땅 밑에다가 묻어놨다고요. 그러니까 엄청 큰 연구소이죠. 그것도 거기서도 이것저것 갖춰야 될 거잖아요. 지하에 있어도 사람 쓰는 것들 안전이 중요하다. 뭐 위에 띄워놓고 사람 쓰는 거 거의 없지만 아무튼 얘도 건축물이니까 얘도 건축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하 고가 해설자는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핵심 뭐가 있어야 되고요. 지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됐고요. 강과로 2번. 그러니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표시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표시요.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얘는 빨리 무너져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특별법 쓰시고요. 그건 일반법인 건축법이 아니라 그 특별법을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건축물은 건축물인데 그러니까 일반법인 건축법이 아니라 특별법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일단 넘어가기 전에 그 언저리에다가 그러니까 문철수 고창 쓰시고요. 뭐 전라북도에 아니 뭐 문철수 창고 문철수가 창고를 지키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고창.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고창군이라고 있습니다. 뭐,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아무튼 송장식 씨 노래도 있고, 동백꽃이 후두두둑에다가요. 또 이제 고창, 그러면 풍천장의 복분자 술 유명하잖아요. 뭐, 다들 뭐, 침 꼴깍꼴깍 넘어가게 될 거고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문화재 보호법에 대한 지정, 문화재, 표시요. 문화재, 다 지정, 문화재. 그러니까 2번, 철도, 표시요. 철도. 궤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네 가지 시설. 그러니까 기억번, 운전보안시설. 기억번, 운전보안시설. 끝에 괄호 열고요. 그러니까 정비, 창고 쓰시고요. 정비, 창고. 그래서 이제 뭐 정비창, 검수창이라고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거고요. 니은번, 철도선로 위아래 그러니까 가로지는 보행시설. 디귿번, 플랫폼, 니을번. 철도궤도 사업용 급수급탕, 급유시설. 동그라미 3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이건 뭐 다 쓸 수밖에 없고요. 다 필수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 창고. 표시요. 창고. 그런데 괄호. 멋지고 법에 따른 두째 줄. 공장 용도로 사용되는 대지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한다. 동그라미 5번. 하천법. 하천구역 내의 수문 조작실. 표시요. 수문 조작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글자 5개. 문철수 고창이 되는 거고요. 앞쪽염, 그러니까 417조,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문화재. 그러니까 동대문, 남대문, 사람 써요? 아니죠. 그건 사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대로 보존하는 거죠. 이제 가까이 이제 중국 여행 다녀오신 분, 여행 다니신 분들은 중국 애들은, 그러니까 이제 문화재, 오래된 집 같은 문화재가 있으면 거기서 사람이 살게 하는 거죠. 사람이 살게 하면서 문화재를 관리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이제 동대문 남대문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또 이제 아주 중요한 문화재들은 아예 보전 쪽으로 가고 있죠.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그대로 보전하고 그쪽 법을 적용하지 일반적인 건물 이쪽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남위반, 그러니까 기찻길 안에 있는 이러저러한 것들이요. 철도 궤도, 선로부지 안에 이러저러한 것들은 철도 관련법 그것을 적용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철도 관련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고속도로 통행용 징수시설 거기서 주문, 톨게이트에서 주무신 분, 거기서 라면 드신 분, 없잖아요. 거기는 돈만 내고 쌩, 달려가는 거죠.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아, 컨테이너 유용한 창고이고, 둘째 줄 공장이 있고, 이동이 쉬운 것. 그러니까, 칠판이요. 그러니까, 법이 엉망이라고요. 건축물은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정착이 돼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여기는 컨테이너 유용한 창고이고, 공장에서 이동이 쉬운 거니까 정착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법을 적용하는 건축물 자체가 아니라고요. 뭐 법이 엉망진창, 지네들이 뭐 하는지 모르는 거죠.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바퀴 달아서,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그러니까 바퀴 달아서 그러니까 공장에서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편히 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그다음에 수문 조작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뭔가 그 뭐 방주개나 저수지에서 가끔 보시는 거고요. 일반 방주개는 없지만 큰 저수지 주변에 보면은 그러니까 수문을 그러니까 돌려서 끌어올리면 물이 나가고 그다음에 수문을 내려서 물을 막아서 물을 가두고 하는 거 있죠. 뭐 그거는 그쪽 관리하는 그분만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거기 가서 생활하거나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건축법 일반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쪽 특별법들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문철수 구창에는 그러니까 그 특별법을 적용한다. 그다음에 양괄 2번 건축 설비. 그러니까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몇이요? 전기. 됐습니다. 양괄 2번 X 하시고요. 그러니까 건물 지었습니다. 전기 넣어요? 안 넣어요? 건물에 전기를 넣어요? 안 넣어요? 넣죠.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들을 건축설비라고 합니다. 양괄 3번 공작물. 그러니까 방괄 1번 그러니까 신구상 땡땡.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구탑, 고가수조, 제야대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그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특특 시장구청장에게 신고, 그죠? 신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작물은 또 뭐냐고요? 끝까지 가도 공작물이 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가위노트 42쪽이요. 가위노트 42쪽에 4-2를 보시죠. 4-2 신고 대상 공작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공작물 정의는 더 이상 없고 이제 뭐 해석을 하고 이제 그 국토부 질문 답변도 있고요. 먼저 첫째 줄 표와 세 줄이라고 하면 건축물 정착돼 있고 지붕이 있죠. 지붕이 있고 사람이 머물게 됩니다. 안전 중요하죠.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 마음대로 지을 수 없다고요. 다 허가 받아야 지을 수 있고 가벼운 것들은 신고하고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공작물은 그러면 건축물이 아닌데 그러니까 건축물이 아니면 뭐요? 정착돼 있지 않고 그러니까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건 부동산 공법에 나올 리가 없죠. 정착은 돼 있다고요. 뭐가 없다고요? 지붕이 없다는 거죠. 사람이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안전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지 마음대로 짓는 겁니다. 근데 특별한 것들은 신고해야 된다. 숫자 256830은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토부 질문과 답변요. 질문 주택의 대지 안에 등나무 조경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아파트 단지에 가끔 등나무 벤치 있죠. 그러니까 뭐 등나무 덩굴 위에 얹어져 있는 그런 등나무 벤치 있습니다. 등나무 조경을 위해서 기둥과 석가래로 구동된 목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이런 건축물인지 공작물인지 답변. 그러니까 골조는 있으나 지붕이 없는 조경시설물까지 건축물로 보는 것은 아니나 이에 유리천막 등 지붕을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임. 지붕 있으면 건축물, 지붕 없으면 공작물이라고요. 근데 지붕이 뭐예요? 그러니까 제일 아랫줄 유리, 천막, 아크릴판만 얹어놔도 그건 지붕이고 그건 건축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보시죠. 뭐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뭐 등나무 벤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얹어져 있고요. 뭐 옆으로 아무튼 여기 이제 등나무 덩굴이 자라고 있는 거죠. 뭐 또 달리 보면 뭐 이렇게 이제 내규탱에 기둥이 있고. 여기에,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냥, 그러니까 기둥, 그러니까 뭐, 뭐라고 해요? 그냥 석가래 조금 있고, 거기 이제 등나무들이 자라고 있고, 아래 벤치가 있죠. 저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크릴판이 얹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크릴판이 처음에 아크릴판이 얹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그러니까 공작물이에요? 건축물이에요?
지붕이 있습니다. 유리요. 그만, 거기 써진 대로 유리요. 그러니까 유리가 얹어져 있었습니다. 공작물이요? 건축물이요? 건축물이라고요.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큰 바람이 불어갖고, 그러니까 유리가 쨍그랑 깨지면서 날아가 버렸어요. 그럼 유리가 날아가 버리면, 이제 뭐가 돼요? 네, 또 공작물이고요. 아무튼 아크릴판 날아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경비 아저씨가 아크릴판 갖다 주워다 이제 다시 올려놨어요. 그러면 다 이제 뭐가 되고요? 이런 건 아니죠. 이런 건 아니고요. 처음에 건축물로 지었는데, 그러니까 아크릴판 날아가면 뭐고요? 지붕이 훼손된 건축물이죠. 건축물인데 지붕이 훼손된 거고요. 지붕을 수리해서 이제 다시 건축물로 쓰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붕이 있고 없고로 차이 나는 거고. 다시 책으로 오시죠. 책 보시면. 그래서 공작물은, 그러니까 지붕이 없는 걸 얘기하고, 지 마음대로 짓는 게 원칙, 특별한 거는 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표에 두 칸인데요. 첫 번째 칸, 뭐 숫자, 2, 4, 5 표시요. 6, 8, 8 표시요. 30 표시요. 그래서 신고 대상 공작물은 2, 4, 5, 6, 8, 30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팔자가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팔자가 눈사람 팔자라고요. 다 초가 넘는 건데 8에만 이하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대상 공작물 2, 4, 5, 6, 8, 30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면서 할 거고요. 그러니까 두째 줄 2m 넘는 옹벽과 담장. 담장 사생활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삼겹살 구워 먹고 여름에 등목하고 그렇게 좀 뻘쭘하잖아요. 그런데 뭐 2m 넘는 서장훈 최홍만이가 몇 명이나 된다고 담을 2m도 넘게 치냐고요. 특별하다고요. 그래서 걔는 뭐 해야 된다고요?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좀 다른 얘기가 뭐예요? 1.5m짜리 담은,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치면 되는데 2m 넘는 담은 신고해야 된다. 옹벽은 축대보다 더 넓은 개념이고 축대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다며 4m 넘는 광고탑, 광고판이 있죠. 그러니까 뭐 고속도로 주변에 또 건물 옥상에 뭐 무슨 이제 광고탑, 광고판 돈 들여서 만들어놨습니다. 왜요? 지네들 회사 물건 팔아먹으려고요. 우리들 보고 지네들 회사 물건을 사라고요. 사라고 몇 미터요? 4미터요. 그러니까 5미터 넘으면 태양에너지 이용한 발전설비가 있습니다. 태양에너지 다섯 글자 몇 미터요? 5미터이고 그 다음에 6미터 넘으면 굴뚝, 장식탑, 기념탑, 골프 연습장 등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 상업지 간의 통신용 철탑이 있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풀풀 날아갑니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풀풀 날아가요. 몇 미터요? 6미터이죠. 6미터 넘는 굴뚝 같은 것들. 광고탑 몇 미터요? 4미터였죠. 그 다음에 이제 탑들은, 굴뚝 같은 것들은 다 6미터지만, 그러니까 광고탑은 물건 사라고 4미터. 그 다음에 8미터 넘는 고가 수조가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보기 쉽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저층 아파트요. 그러니까 5층 아파트가 있으면, 그러니까 매번 5층에서 물 쓸 때마다 그러니까 뭐 펌프로 물 올리기가 힘들죠. 그래서 여기에 뭐 이런 이제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뭐 가끔 어딘가 남아있기도 하고요. 뭐 이제 초등학생들은 뭐라고 하고요? UFO 창문장이라고 하고, 여기 물이 담겨져 있죠. 물이 있습니다. 물탱크라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물이 위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수도꼭지 열면 파이프 연결되어 있으면 대기 압력으로 물이 다 축축축 나오게 되죠. 매번 펌프로 뿜어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6m 넘는 고가, 8m 넘는 고가 수조. 8m 이하 표시요. 8m 이하인 기계식 주차장, 철골 유리식 주차장으로 외벽이 없는 것. 가끔 이게 신도시 말고요. 오래된 구시가지 보면 상업 지역에 상가 주변에 막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주차 설비들이요. 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요. 아무튼 뭐 줄여서 하면 이렇게 되고 차 한 대 들어가고 스위치 누르면 띵 한 칸 돌고요. 다음 차 들어가면 또 한 칸 돌고요. 그런 거 있습니다. 요즘은 안 쓰죠. 누가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거 넣을 때 얼마나 신경 써야 돼요. 그것도 잘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엑셀 붕 밟으면 잘못하면 저 건너편 가서 꽝 찔까 봐서 살캉살캉 하고 양옆도 엄청 좁죠. 뭐 그냥 주변에 길가다 불법주차하면 되지 누가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이제 쓰레기장으로 돼 있죠. 또 아니면 가끔은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요. 여기 이제 차 한 대 들어가서 스위치 누르면 끼잉 올라가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차 하나 또 아래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주차 설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 정도인 거죠. 차 높이가 2m 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하비도 1980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2m, 8m 이하인 거지. 설마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주차 설비는 없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8m 이하.
다음에 30m 일리는 없죠. 10층 높이가. 그러니까 뭐 신고다 그럴 리는 없고요. 30제곱미터 넘는 지하 대표가 있습니다. 그냥 숫자만 몇 번 소리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숫자요. 245-6830 있습니다. 신고 대상 공작물 245-6830이 있고 팔이 눈사람 팔자라고요. 8m 이하인 것도 하나 붙어 있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방과로 2번 뭐 신고 절차 방과로 3번 뭐 생략하고 나중에 시간 나면 보시고 시험 나온 적 없으니까요. 넘어가시고 양과로 4번 대지가 있습니다. 방과로 1번 의 대지 표시요. 대지란 공간정보법에 따라 각 필지 표시요.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두째 줄 다만 앞에 사선 지부진선 사선 그고요. 우선 첫째 줄 원칙도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대지란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강의노트 50쪽이요. 강의노트 50쪽가 4-17 그니까 1필지 1대지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뭐냐면 그러니까 뭐 지금 법으로 써진 건 대지란 각 필지를 말한다. 뭔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필지는 토지의 등록단이 알고 있고 그러니까 대지는 대지를 정해야 건축법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죄송합니다. 책에다 쓰시죠. 책에 대지 옆에다가 여기 다 쓰지 않을까. 한 건의 건축 허가. 한 세트. 한 동 이상. 그러니까, 건축하려는 대상이,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땅을 대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똥이 아저씨가, 그러니까, 서울, 뭐, 아무튼 전국에 곳곳에 땅, 뭐, 그러니까 뭐, 열 개를 갖고 있습니다. 개똥이 아저씨가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10개 땅에 동시에 건물이 올라가나요? 아니죠. 허가받은 그 땅에만 건물이 올라가는 거죠. 허가받은 그 땅, 한 건의 건축허가 허가받은 그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개똥이 아저씨가 땅 10개를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건폐율이 뭐였어요?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이죠. 그러니까 건폐율 50%. 그러니까 50%인데 개똥이 아저씨가 땅 10개 갖고 있는데 10개에다가 동시에 그러면 다 50% 다 올리는 거예요? 아니죠. 허가받은 그 땅에만 올리는 거죠. 한 건에 허가받은 그 땅을 얘기한다고요. 근데 건물을 지을 때 꼭 한 동만 지으라는 법 있어요? 그런 법 없죠. 아파트 사시는 아파트 보신 분들 아파트에 한 땅 하나에 건물이 10동, 20동 다 올라서 있잖아요. 한 동 이상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데 대지를 잡을 때 뭘 단위로 잡으라고요? 필지 단위로 잡아라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필지가 뭐 이건 만수되고요. 뭐 지속, 그러니까 공간정보법이 있으니까 토지의 등록 단위이고 그러니까 매매는 뭐 단위로 매매되는 게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필지 단위로 매매되는 게 기본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한 필지에 넣어라. 강의노트 보시면 그러니까 강의노트에 그러니까 그림 3개가 있고요. 첫 번째 갑이 땅 4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4동 한 세트를 지으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A동 건집, 그러니까 B동 창고, C동 축사, D동 5개 화장실 4동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이 건물 4동을 그러니까 지땅 4개 지땅이 있고 거기다 지동 거, 지 건물 허가받아서 4동을 지으려고 해요. 허가 난다고요? 안 난다고요? 허가 안 난다고요? 어디다 다 집어넣으라고요? 한 세트 지으려면 어디다 다 집어넣으라고요? 한 필지에다 다 집어넣으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지어놓게 되면 그러니까 1, 2, 3, 4 땅이 있는데 여기다 A동, B동, C동, D동을 띄워놓으면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4번 땅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 땅 산 사람은 지금 뭐만 샀어요? 화장실에 얹어 있는 땅을 산 거죠. 무슨 화장실 수집가예요? 이 땅 사서 뭐 한다고요? 1번 땅 산 사람이 있습니다. 1번 땅 산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집은 있죠. 집 안에 화장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이사 왔어요. 떡은 돌렸다고요. 떡은 돌렸고 떡을 너무 많이 먹었나요? 그러니까 밤 12시 살살 배가 아픕니다. 근데 집에 화장실이 없다고요. 그럼 이제 불 꺼진 전봇대 밑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건 둘째치고 그러니까 화장실 있는 집 쫓아가야죠. 그래서 여기 가세요. 밤 12시에 꿍깡꿍깡 그러니까 뭐 4번 땅 주인한테 가서 저 화장실 좀 쓰러 갔거든요. 잠자다 일어나서 누가 화장실 쓰러 왔다고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얼굴 확 찜부려 나가니까 또 애인은 또 미안해서 저 휴지는 가지고 왔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화장실 사용을 위한 지상권이요, 지역권이요, 임차권이요, 어떻게 되냐고요. 복잡해지잖아요. 어느 땅도 제대로 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라고요. 이렇게 하지 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을. 그러니까 내 필지를 갖고 있습니다. 내 동을 지으려고 한다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한 필지에다 다 집어넣으라고요. 그래야 그 땅을 11번 땅을 누가 사가든지, 아니 그게 다 내 동 건물이 마음에 들면 11번 땅을 사가고, 아니면 그러니까 건물들이 없는 그러니까 빈 땅을 사서 자기가 목적하는 건물을 짓고 하겠죠. 한 필지에다 다 집어넣어야 문제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병여, 내 필지를 갖고 있습니다. 내 동 한 세트를 지으려고 한다고요. 근데 꼭 그러니까 그 뭐 멀찌멀찌 띄워놓고 싶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까이 있으면 큰일 난대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멀리 띄워놓고 싶어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하면 되고요. 하필에서 한 필지 만들어 놓으면 되죠. 그래서 한 필지에다 집어넣으면 되죠. 한 필지에다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건축을 하려면 한 세트 건축을 하려면 한 필지에다 집어넣어라. 그래야 나중에 권리관계가 복잡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1필지 1대제 원칙이라고 하고, 이 모든 내용을 줄여서 다시 책으로 와서요. 419쪽 양과 4번 반과 1번 첫째 줄 대지란 공간정보법 필지로 나는 토지를 말한다. 이걸 읽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떠올려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아무튼 너무 불친절합니다. 뭐 다만 예외는 뭐 띄엄띄엄 어쩌다 한두 번 나왔으니까 생략하죠. 넘어오시고 다음 쪽 와서 420쪽 그 박스 아래 방괄호 3번 그 박스 아래 손가락 표시 그 부유식 건축물 X 하시고 제일 밑에서 셋째 줄 손가락 표시 다른 법령의 배제 X 하시고 다음 쪽 참고 관계없습니다. 방괄 2번도 역시 X에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 장 와서요. 422쪽에 큰 네모 2번 그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 국민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되냐라고 하는 데 있는데요. 양과 1번 먼저 건축이 있죠. 당연히 건축물을 건축하는 게 건축법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이란 건축물을 그러니까 다섯 가지 다 표시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표시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하는 것을 말한다. 양과 1번 건축이죠. 그 세부 내용 가기 전에요. 건축에다가 건축 제목에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큰 글자로 다섯 가지 쓰시고 그러니까 허가. 허가가 뭐예요? 금지되어 있으니까 뭐 받아야 돼요? 허가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가벼운 건 신고하고 할 수 있다. 먼저 건축에 다섯 가지가 있다. 그것만 갖고 네 번이 나왔습니다. 건축에 다섯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질문 OX 질문이요. 그러니까 건축이란 그러니까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OX X인 거죠. 질문요.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을 말한다. O, X. X요. 그렇게 네 번이 나왔다고요. 건축에 몇 가지가 있다고요? 다섯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빈 땅 이제 건축하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하고 다른 제 건축법 약속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옆 땅 이제 건축하네. 근데 건축법으로는 뭐가 되고 신축, 새로 올리네가 되고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다섯 가지를 합쳐서 건축이라고 합니다. 건물 지 맘대로 지었다가 무너지면 사람 다치면 안 되죠. 그래서 건축은 어떻게 되어 있고요? 금지되어 있죠. 뭐 받아야 알 수 있고요? 허가 받아야 알 수 있습니다. 가벼운 몇 가지들은 뭐 하고 알 수 있고요?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신축은 괄호가 어떻게 들어가 있어갖고 뭐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3, 4, 5부터 보시죠. 그러니까 개축부터 보겠습니다. 개축. 개축이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괄호 넘어가세요. 를 철거, 그죠?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종과 같은, 그죠? 종종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개축, 뜯어고칠 개자인 거죠. 뭐 한자 쓸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고칠 개, 개량한다. 그러니까 고칠 개, 뜯어고칠 개, 내가 뜯어고치는 겁니다. 내가 뜯어고치는 거니까 내 의지를 갖고 뜯어고치는 거니까 뭐 하고요? 철거하고 그러니까 종종 규모 이하인 거죠. 그래서 면적이 늘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뭐고요? 내부 수리 중인 거죠. 내부 수리 중. 얘도 근데 뭐예요? 허가 받아야 되는 거죠. 아, 이 건물을요. 지금 이 건물 뭐 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건물을 그러니까 다 철거하고 다시 이 크기로 새로 짓는 걸. 그러니까 모양을 달리해서 면적은 이 크기로 하고 층수도 이 크기로 하고 짓는 것을 그냥 지 마음대로 하면 돼요?
무너지면 안 되죠. 다 금지되어 있고 뭐 받아야 된다고요?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재축이요.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면 그 밖의 재료로 멸실, 폐쇄요.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강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갑은 연면적 몇이요? 연면적 앞계는 종전규모 이하 몇이요? 종전규모 이하로 해야 되고 갑은 동수중수 높이는 다음 원안에 해당할 것. 다음과로 1번 동수중수 높이가 모두 종전규모 이하 몇이요? 종전규모 이하이거나 방과로 2번 동수중수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중수 높이가 건축 법령 등에 모두 적합 몇이요? 모두 적합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재축 다시 회복한다고요. 그러니까 3번 개축은 뜯어고칠 개.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를 갖고 뜯어고치는 거고 철거 이거는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자연의 힘으로 멸실된 거죠. 그러니까 멸실된 거고 그러니까 종전규모 이하입니다. 이제 기타 뭐 부스러기 붙어있는데 그건 초점 아니고요. 그러니까 분양 임대 면적이요. 그러니까 돈 버는 면적은 연면적이죠. 그러니까 일정 면적을 빌려주거나 팔아서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연면적은 늘어난다고요? 늘어나지 않는다고요? 늘어나지 않고 그다음에 뭐만 하는 건 그리고 동수, 중수, 높이는 종종규모 이하이거나 아니면 법에 적합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 보시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44쪽이요. 강의노트 44쪽. 그러니까 44쪽에 4-4번 건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재축. 그러니까 재축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3층이 허용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아유 뭘 3층까지죠. 올라갔다 왔다 갔다 귀찮아. 그냥 2층만 지어. 그래서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2층 지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벼락이 떨어졌다고요. 벼락 중에 좋은 벼락도 있지만 나쁜 벼락이 대부분이죠. 좋은 벼락 두 개 뭐가 있고요. 대추나무 벼락 걸렸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뭐 이렇게 뭐 만들어서 쓰기도 하잖아요. 돈 벼락은 좋은 거죠. 그거 아닌 벼락들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벼락 맞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쪽 깎아내고 그러니까 500을 이쪽으로 기분 나쁘니까 이쪽으로 500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층수는 늘어났죠. 근데 면적은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면적은 2000, 2000 그대로죠. 그러니까 층수는 늘어났지만 애당초 왼쪽 원래 몇 층이 허용되는 곳이었어요? 3층이 허용되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증축으로 보지 않고 그냥 재축으로 봐서 그러니까 재축 허가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원래 거, 그러니까 예전에 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이라도 하는 거니까 그건 봐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책 와서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 그러니까 다섯 번째 이전, 그러니까 건축물을 주주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보세요. 해체하지 않고 동일한 대지 보세요. 동일한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전.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거죠. 이사가는 거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뭐 축 신장 개업, 축 이전 그 이전이 아니라고요. 이사가 아니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옮기는 게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콘크리트 건축물은 이전이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건축물은 땅에다 기초를 박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건물을 옆으로 비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건도 없어요. 이제 중국에서나 그러니까 뭐 어쩌다 이제 뭐 한 번씩 하면 그러니까 해외 토픽에 나올 일이죠. 그래서 콘크리트 건축물을 아무튼 뭐 특별한 경우에 이전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해체하지 않고 하는 거니까 이쪽을 땅을 다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영화 중경삼림 있잖아요. 왕가의 감독, 뭐, 캘리포리아 드림이 따리리리링. 아무튼, 뭐, 그, 나오는 중경삼림. 그니까, 임시정부 있었고요 우리나라요. 이제 거기에 신장문을 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4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뭐, 일제 때 지은 거긴 하지만, 아무튼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요. 그니까, 그것을 철거하기는, 그니까, 어렵고, 철거해서는 안 되겠고, 보존도 해야 되고, 길은 내야 되고, 길에 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흙을 다 깎아내고요. 파이프를 다 끊어놓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흙을 다 깎아놨으니까, 레일을 깝니다. 레일을 깔고, 이 건물 밑으로 레일을 파서 집어 넣어요. 그리고 건물 여기를 끊어 내요. 그러면서 건물이 살포시 레일 위에 앉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건물을 끌고 와요. 이제 건물을 끌고 와서, 건물을 이쪽으로 끌고 왔죠. 그리고 다시 이제 흙을 덮죠. 그러니까 파이프 다 연결하고, 흙을 덮으면, 어떻게 되고요? 건물을 옮긴 거죠. 해체하지 않고 끌고 오는 건데, 뭐, 아무튼, 뭐,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전,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3년에 한 건, 4년에 한 건이에요. 개인이 이전한 거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어려우니까 땅에 올려놓은 건축물은 이전이 가능합니다. 한옥이요. 한옥은 땅에다 파 묻은 게 아니죠. 땅 다지고 그러니까 주춧돌 놓고 그다음에 주춧돌에 맞춰서 뭐 이제 홈을 좀 파거나 주춧돌 모양에 맞춰서 기둥 밑면을 만들고 그다음에 기둥 올리고 그다음에 수평 기둥 보 얹고 그러면서 짜 맞춰 가는 거죠. 한옥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한옥은 해체 조립 다 되는 거죠. 해체 조립하면서 자리를 이동시킬 수 있어요. 한옥은 그러니까 꽤 맞췄거나 못으로 다 두드려 박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붓거나 못으로 박은 게 아니라 이렇게 꿰서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보가 썩어 들어가면 그걸 다 해체하고 보만 그대로 깎아서 넣고 그래서 다시 조립이 됩니다. 뭐 서울 남산에 가면 그러니까 서울에 있던 한옥 12채를 다 뜯어와서 그러니까 그 뭐야 남산공원 한쪽에 다 모아놓은 곳이 있어요. 집 12채 모아놓은 곳이 있고 뭐 주말마다 홀례식도 하고 한국 사람들 많지 않지만 중국의 관광객들 빠지지 않는 코스입니다. 해체 조립해서 이동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해체 조립 다 됩니다. 이건 이전이 아니라고요. 이전은 뭐라고요? 해체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해체하니까 이전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강의노트요. 강의노트의 동그라미 5번 이전. 그러니까 한옥 그러니까 11번, 12번, 13번 땅이 있습니다. 12번 땅에 500제곱미터짜리 한옥 문화재가 있어요. 한옥 문화 강의노트 40 그러니까 두 쪽은 계속 같이 가시자고요. 44쪽에 4-4의 동그라미 5번 이전입니다. 한옥 44쪽이요. 예. 그러니까 한옥 문화재라고요. 그러니까 200년, 300년 됐습니다. 7번 절 보시죠. 아까 목 구조라고 했습니다. 나무로 기둥, 나무로 보가 있는데 다 꽤 맞춰놨는데 200년, 300년 되면서 비바람에 다 뭉그러져 있는 거죠. 이걸 해체하는 순간 뭐예요? 다 폭에서 불쑤시개로 쓰자는 것이 다시 복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놔둔 채로 그러니까 옆으로 밀어야 됩니다. 그 자리로 도로를 내야 되겠다고요. 그래서 걔를 옆으로 좀 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해체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주요 구조가 아닌 문짝 같은 건 다 뜯어내고 기와장 다 드러내고 그러니까 기와장 한두 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죠. 그다음에 여기에 통나무를 있는 대로 다 그러니까 구겨 넣는 겁니다. 어린이 주먹만 들어갈 수 있어도 다 통나무를 구겨 넣는 거죠. 그래서 완전 단단하게 한 덩어리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광목으로 뺑뺑뺑 둘러싸매서 얘네 애당초 땅에 얹어져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물 흥건히 부어놓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옆으로 살짝 밀 수 있어요. 그게 이전이에요. 차라리 새로 짓는 것보다 비용 훨씬 많이 들어요. 문화재를 보전해야 되니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한가 8개월, 1년 가까운 시간을 들여서 이전을 하는 거지 개인은 이전하는 적 없다고요. 문화재청에서는 하는 겁니다. 해체하지 않고 해체하는 순간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으니까 해체하지 않고 옆으로 살짝 민다고요. 그게 이전이고 옆으로 밀고 이제 이쪽으로 도로를 내면 되겠죠. 어디에서요? 같은 대지에서 옮긴다고요. 만약에 그 윗그림이요. 동그라미 5번의 윗그림. 그러니까 11번 땅은 그러니까 건물 빵입니다. 12번 땅에 500제곱미터짜리 문화재가 있었고 13번 땅에 1000제곱미터짜리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요. 12번 옆으로 살짝 미는 게 뭐라고요? 이전이죠. 근데 건물 밀고 다니는 게 재밌다고 산 건너 강 건너 물 건너 슬슬 밀고 다닐 수는 없다고요. 그 500짜리를 11번 땅으로 밀고 들어가면 빵에 500이 들어섰습니다. 뭐가 되고요? 신축이 되는 거죠. 그 500짜리를 13번으로 밀고 들어가면 1000짜리가 있던 곳에 500이 더 붙어서 1500이 됐습니다. 뭐가 되고요? 증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땅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진다고요.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손대는 게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한옥 이 그림이요. 뭐 이 그림을 그리면서 떠올리시면서 이 단어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글자를 외워서는 공법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다시 올라가는데요. 그러니까 신축은 책이요. 책, 이제 책으로 가시죠. 책 보시면, 책에 양과 1번, 건축에, 그러니까 신축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 그냥 쓰죠. 어디 그 위나 어디 옆에다 쓰셔야 됩니다. 건물 없던 곳에, 그러니까 빵 있던 곳에, 그러니까 새로 그러니까 축조하는 게 신축이고,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 그러니까 철거, 그러니까 멸실,
가 돼서 새로 축조하는데 그러니까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게 신축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부속건 주물에 그러니까 주된 건축물 그러니까 지으면 신축입니다. 그러니까 신축에 세 가지가 있다고요. 빵 없던 곳에 새로 지으면 신축. 그러니까 철거 멸실 돼서 새로 지으니까 이제 전부 철거 전부 멸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짓는데 종전 규모를 초과하면 신축. 그다음에 부속 건축물만 있는 곳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집어넣으면 신축입니다. 네, 법조문 문장을 보시죠. 문장을 보시면 그러니까 신축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데요. 아무튼 그러니까 건축물이 없는 대지 괄호 넘어가세요. 에 새로 표시요.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질문 보시죠. 건축물이 없는 곳에 새로 축조하면 신축이죠. 지금 옆 땅이요. 그럼 없던 곳에 새로 올리잖아요. 다시요. 첫째 줄이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없는 대지인데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 표시요.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그러니까 표시했고요.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대괄호 넘어서 셋째 줄이요. 하되 그러니까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을 제외 표시요. 제외한다. 1번 보시죠. 개축 재축은 철거 멸실인데 뭐였어요? 종전규모 이하였죠. 그러면 그러니까 개축 재축은 철거 멸실로 종전규모 이하인데 그러니까 얘는 철거 멸실인데 개축 재축이 아니니까 뭐예요? 종전규모를 초과한다고요. 이게 신축인 거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다시요.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 그러니까 괄호 넘어서 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괄호. 그러니까 부속 건축물. 표시요.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 표시요.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개 WC만 있다가 거기다 이제 주택을 지었습니다. 이제 본격 시작이죠. 그래서 신축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국민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요. 증축. 그러니까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는 표시요. 늘리는 것을 말한다. 뭔가 늘어나는 게 증축인 겁니다. 아직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적용을 해봐야 무슨 말인지가 구분이 되겠죠. 강의 노트요. 강의 노트의 44쪽.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있습니다. 작은 1번. 건물 빵. 빵에다가 천자를 짓습니다. 뭐고요? 신축이죠. 작은 2번. 800제곱미터짜리가 있습니다. 전부 철거, 전부 멸실 돼서 빵 됐어요. 빵 된 곳에다가 천자를 짓습니다. 뭐라고요? 신축이죠. 얘는 800에서 1000으로 200이 늘어난 애가 아니고 800에서 800짜리를 전부 철거, 전부 멸실 돼서 빵이 됐죠. 빵에다가 천을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글자로만 숫자로만 보지 마시고 보시자고요. 어느 건물이 있었습니다. 어느 건물이 있는데 빵이 됐다고요. 빵이 됐고 건물을 올립니다. 빵이 됐고 건물을 올리면 빵에다가 건물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 땅에다가 건물을 올리는데 개인이 지 마음대로 건물을 올려요? 허가받아야 돼요? 허가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빵에다 올리는 거니까 신축이라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800짜리가 있습니다. 100을 철거, 100이 멸실 됐다고요. 그러면 얼마가 됐어요? 700짜리가 된 거죠. 거기다 300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1000짜리가 됩니다. 그럼 얘는 뭐고요? 증축인 거죠. 800에서 1000으로 200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요, 할 때도 그러니까 접붙이기라든가 뭐든가 할 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원질 수도 있지만 요만큼 깎아내고 아니면 갈가내고 붙이면 더 잘 붙잖아요. 그래서 좀 그거라고요. 여기에다가 800에다가 그냥 200을 붙이면 미끄러져 버릴 수 있잖아요. 여기를 이만큼 깎아내고 뭐니까 너무 뚱뚱해졌습니다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얘를 붙이면은 더 잘 붙을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증축할 때도 좀 깎아내고 붙이면 더 잘 붙습니다. 위에다가 덜컥 올리는 것보다는 증축이죠. 800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철거가 됐든 일부 철거가 됐든 다시 800 이하로 짓습니다. 뭐고요?
개축. 뜯어 고칠 개자. 개축이죠. 종중 규모 이하니까요. 800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멸실이 됐든 일부 멸실이 됐든 800 이하로 짓습니다. 멸실되고 종중 규모 이하니까 뭐고요? 재축이 되는 거죠. 3번 빵짜리가 있습니다. 빵짜리 땅에다가 건물 없는 땅에다가 5개 화장실 WC를 지었습니다. 뭐예요? 신축이죠. 5개 화장실에서 주무시거나 거기서 점심 드시지는 않으시잖아요. 5개 화장실만 있던 곳에 5개 화장실에 주택을 짓습니다. 뭐라고요? 신축이라고요. 부속건 주문에 주등건 주문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본격 시작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이요. 그러니까 빵짜리 땅에다가 5개 화장실 짓고 주택 짓고 할 때는 무슨 어가 두 번이요? 신축어가 두 번이죠. 그러니까 7번이요. 그러니까 개축 뜯어 고칠 개자 개축 다시 회복한다. 이전 한옥문화재 옆으로 미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축, 증축은 늘리는 거고 신축에 세 가지가 있다. 이게 좀 어려운 거죠. 이거 어려운 거지만 요건 아실 수 있고 요것도 취지 이해할 수 있고 민법의 주, 종, 관계인 거죠. 요거 하나가 좀 귀찮은 건데 크게 고생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그다음에 양과 그러니까 책이요. 아, 책 보기 전에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시죠. 그러니까 강의노트 계속이요. 강의노트 45쪽에 4-5번 대수선을 보겠습니다. 대수선 찌끔 손댄대요? 크게 손댄대요? 크게 손댄다고요. 대수선입니다. 그러니까 대수선에는 6가지와 3가지에서 9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크게 손대는 거 지 마음대로 했다가 무너지면 안 되죠. 당연히 금지되어 있으니까 뭐 받아야 되고요. 허가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가벼운 것들은 신고하고 대수선 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첫 번째 그림은 7번 보시죠. 건축 또는 대수선이라고요. 건축 또는 대수선이니까 건축이 먼저예요? 대수선이 먼저예요? 건축이 먼저죠. 또 행위로 볼 때도 대수선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신축 등 건축을 해야 그 다음 대수선을 할 덩어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건축이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건축에도 해당하고 대수선에도 해당하면 뭐로 본다고요? 건축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신축과 대수선이 헷갈릴 일은 없고 보시죠. 기둥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둥 4개가 있고 그래서 100제곱미터로 쓰고 있었어요. 거기 마당에다 작대기 2개를 꽂아놓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기둥 2개를 더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둥 2개를 더 붙여서 50이 더 늘어나서 150이 됐습니다. 기둥이 6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100에서 150으로 늘어났으니까 뭐이기도 하고요. 증축이기도 하고 아직 대수선은 안 봤습니다만 기둥이 4개에서 6개로 늘어났으니까 그런 것을 대수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얘는 증축도 되고 대수선도 되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느 걸 적용할 거냐. 이제 건축법에 무슨 도장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대수선이 아니라 뭐로 본다고요? 건축에 대한 증축으로 본다. 그러니까 건축이 더 앞선다. 그러니까 뭔가 할 때 그러니까 A 선생님한테 갈 수도 있고 B 선생님한테 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뭔가 정했다고요. 뭐뭐가 있을 때는 그거는 A 선생님한테 와 라고 했다고요. 이거는 증축도 되고 대수선도 되면 그러니까 뭐로 오라고요? 증축으로 오라고요. 증축 허가를 받아야 된다. 증축으로 본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수선 두 번째 표요. 6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요구조부 6가지가 있죠. 아까 보셨던 그러니까 기부 좀 내봐 주지 6가지가 있습니다. 그 6가지에 대해서는 그냥 뭐 아무튼 뭐 처음에는 어려워요. 뭐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냥 뭐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세 번 보시면 되죠. 다섯 번 보시면 되고 계속 소리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증설해체 그러니까 한 개라도 증설해체 그러니까 3개 이상 수선 변경이 대수선입니다. 우선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세요. 그러니까 찌끔이라도 증설해체. 그러니까 3개 이상 수선 변경. 근데 벽이니까 30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찌끔이라도가 붙어 있어요. 다시요. 뭐 어렵지만 아셔야죠. 그러니까 주요 구조부 6가지 손대는 게 있습니다.
보시죠. 순서요. 대수선. 여섯 가지, 세 가지,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써져 있죠. 다음에요. 여섯 가지, 주요 구조부 여섯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요. 한 개라도 증설해체 세 개 이상 순변경. 해루요. 한 개라도 증설해체 세 개 이상 순변경. 한 개라도 증설해체 세 개 이상 순변경인데, 봐주는 찌끔이라도 순변경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둥을 더 증설한다고요. 기둥을 붙이면 그러니까 건물이 더 안전해지겠죠. 근데 증설하는 것은 증설할 수 있으면 해체도 할 수 있다고요. 거의 같은 수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증설해체 한 개라도 증설해체 그냥 혀로 붙여두시면 되고, 기둥 한 개를 해체하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걱정되잖아요.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 개라도 증설해체 다 대수선이고, 그 다음에 세 개 이상 수선 변경입니다. 기둥 세 개 이상 수선 변경, 보 세 개 이상 수선 변경, 내력벽이니까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 여섯 번째 칸 지붕틀 세 개 이상 수선 변경입니다. 한 개라도 증설했지 세 개 이상 수선 변경, 뭐 내력벽 30제곱미터야 뭐 그걸 세 개라고 해서 틀리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특별한 거죠. 네 번째 방화벽, 방화바닥 등, 그러니까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화, 바닥, 방화, 벽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죠. 지금 이거 여기 공간이 이 방이 있고 옆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방에 불이 나면 어떻게 되냐면 옆방 불이 뜨거워지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 옆방이니까 뭐 옆방에 불이 우리 저 창문으로 들어오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옆방에 불이 나서 뜨거워졌으면 이제 이 벽이 이제 군데군데 노릇노릇해지겠죠. 그러다가 한 군데 이제 꺼매지고요. 그러면 이제 열이 오르고 여기 공기 산소 있고 여기 벽지 있죠. 이 방에 벽지 있으면 그러니까 검게 된 곳 한두 군데에서 불 붙으면서 이 방 확 한 번에 확 불이 붙는 거죠. 불이 야금야금 타들어가는 게 아니라 데워져 있으면 한 방에 불이 그냥 확 전체에 다 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벽을 통해서 넘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방화벽을 쳤다고요. 또 아래층에서 불이 나서 뜨거워져서 바닥 노릇노릇해지다가 불이 확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화 바닥을 쳤습니다. 뭐 증설해체는 당연히 큰 문제고 금지되어 있고 허가받아야 되고, 그런데 방화벽을 조금이라도 구멍 뚫어 놓으면 그쪽으로 불길이 다 넘어오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방화벽은 찌끔이라도 손대지 말라고요. 방화벽 찌끔이라도 손대는 것도 다 뭐라고요? 금지고 허가받아야 된다. 대수선이다 라고 하는 거죠. 불이야 도망가자. 엘리베이터의 계단이요. 계단으로 도망가야죠. 계단이요. 그러니까 주계단, 그러니까 손대는 것. 그러니까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은 좀 이따 보시고, 그러니까 계단, 손대는 것,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쌓여야 됩니다. 세 번, 다섯 번 보셔야 되고요. 나머지들은 주요 구조부니까 건물이 무너지면 사람이 다치는 거죠. 네 가지는 건물이 무너지면 사람 다치지만, 이 뭐 바주 두 가지는요. 방화벽과 주계단, 이거는 손대는 순간 직접 사람의 생명 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찌끔이라도 수선 변경이 걸리는 겁니다. 다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는 건물의 구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요? 외벽의 마감 재령. 스티로포료? 스티로포묘? 지네들이 계속 스티로폴, 스티로폴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 스티로폴 알고 있어요. 근데 스티로폴 그랬더니 그것 갖고 촌놈이래요. 스티로폼이라고 한대 해야 된대요. 아, 그러니 계속 카레 그려놓고 카레 라이스, 오븐 라이스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카레 그러면 촌놈이래요. 커리래요. 뭐, 그러니까 오렌지. 아유, 이 오렌지 먹어본 지가 얼마나 오렌지. 그러고 있는데 이제 오렌지라고 그러면 안 되고 아린지래요. 아무튼 뭐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스티로폼이라고 쓰죠. 스티로폼 좀 조각조각 빠각 내고 있어요. 건물 무너져요? 건물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죠.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의 경계 배경. 그러니까 베니다판 뜯어냅니다. 베니다라고 하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베니어 합판 뜯어낸다고요. 그러니까 건물 무너져요? 아무 관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물 미관지구는 이름이 곧 바뀔 거고요. 미관지구에서 그러니까 창틀 샷시 바꿉니다.
저 창문에 있는 샤시를 바꾼다고요. 건물 무너져요? 아무 관계 없는 거죠. 이상 세 가지도 금지다, 억압받아야 된다. 까지가 있습니다. 책 여기까지 보고 쉬도록 하시죠. 책 보시면, 양과 립은 대수선이 있습니다. 422쪽에 대수선. 그러니까 건축물의 기둥, 보호, 내력벽, 주간 등의 구조 또는 외부 형태를 다음과 같이 수선 또는 변경, 그러니까 수선 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기울어진 선, 사선 거고요. 그러니까 증계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대수선과 증계재축이 부딪히면 증계재축을 먼저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 기둥 4개, 2개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그러니까 1, 2, 3, 4, 5, 6. 아무튼 1, 2, 3, 4 묶으시고, 5, 6 묶으시고요. 7번 보시죠. 한 개라도 증설했지, 세 개 이상 수선 변경입니다. 한 개라도 증설했지, 세 개 이상 수선 변경. 그러니까 따라서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내력벽. 그러니까 찌끔이라도 증설했지, 그러니까 벽면적 30 이상, 되죠? 30 이상 수선 변경. 동그라미 2번, 기둥. 한 개라도 증설했지, 세 개 이상, 되죠? 세 개 이상 수선 변경. 3번, 보호. 한 개라도 증설했지, 세 개 이상 수선 변경. 4번 지붕틀. 한 개라도 증설했지, 세 개 이상 수선 변경이고요. 다음 쪽이요.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방화벽. 표시요. 방화벽. 방화구에 유리한 바닥 또는 벽. 증설했지. 표시요. 증설했지. 수선 또는 변경. 표시요. 수선 또는 변경. 수선 또는 변경에다가 조금이라도, 찌끔이라도 수선 변경. 대수선에 해당하고. 동그라미 6번. 주피특. 세 글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주피특.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증설해체. 수선 또는 변경. 표시요. 수선 또는 변경. 5번, 6번 묶어놨고, 위에 조금이라도 써놨으니까 또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주피특이 있고요. 뭐, 계단이 있다고 치죠.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11층, 12층, 13층이라고 치죠. 그러니까 여기 12층 어딘가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났으면 엘리베이터의 계단이요. 계단으로 도망가야죠. 그래서 계단으로 도망갑니다. 계단 손대는 순간 사람 생명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데 불길이, 그래서 여기 사람들 다 이제 1층으로 도망가야 되니까 뛰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불길이 계단까지 오게 되면 이제 계단을 이용할 수는 없게 되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 아파트 사시는 분들, 아파트에 저층, 요즘에 5층짜리 아파트는 거의 없으니까요. 엘리베이터 타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저쪽에 문이 있죠. 아파트도 계단 있잖아요. 계단 그러니까 보여요? 문이 있어요? 문 있죠. 우리 시간이 되면 같이 좀 여기 나가봐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한짝 달아놨다고요. 그러니까 문을 한짝 달아놓으면 그러니까 이 불이 이 문을 녹이기 전까지는 계속 도망갈 수가 있죠. 그 문 한짝 달린 계단이 피난 계단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항상 닫혀 있어야 되고, 이번 뭐 아무튼 얼마 전에 있었던 여러 화재 사고들이요. 특히 이제 연기들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방화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 한짝 달린 게 피난 계단. 근데 이제 큰 건물 가면 엘리베이터 기다리다가, 아이고, 이제 나는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건너편은 엘리베이터는 또 이건 뭐 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요. 그냥 내려가자. 그래서 계단 쪽으로 가는데 계단 가려고 문 열었는데 요만한 공간이 나오고 문을 하나 또 더 열어야 계단이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문 두 짝 달린 계단이 있습니다. 문 두 짝 달린 계단이 특별 피난 계단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훨씬 더 사람들이 오래 대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계단, 그러니까 문 한 개, 두 개가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이고, 그러니까 얘네들 손대는 거는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죠. 동그라미 7번, 그러니까 미관지구, 보시죠.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 보시죠.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 이쁘게 하자고요. 이쁘게 해놨는데 흉측하게 바꾸지 말라고요. 알루미늄 샷시 바꾼다고 해서 건물이 뭐 그러니까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무너지는 것하고는 관계없지만, 아까 미관도 있었죠. 미관도 있었는데 흉측하게 바꾸지 마라. 금지다. 억압받아야 된다. 동그란 8번. 다가구 주택. 표시요. 다가구 주택. 다가의 가구관 경계벽. 표시요. 경계벽. 다세대 주택. 표시요. 다세대 주택. 세대 간 경계벽. 표시요. 경계벽. 증설해체 수선 변경. 베니다 판 뜯어냅니다. 베니다 판 뜯어낸다고 건물 무너지는 거 아니죠. 근데 뭐 한번 4층짜리 보자고요. 1층에 가게가 있고,
1층에 집, 자그만 집 있고 4층에 집주인 쓰고 있습니다. 세 집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집주인 한 집, 아래 가게 세 개니까 이제 주차면 10명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사용 승인을 받고 나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그러니까 그냥 다 껍데기로 놔두고 싹 뜯어내죠. 다 공사를 끝내고 사용 승인 받는 게 아니라 사용 승인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껍데기 놔두고 안에 걸 싹 뜯어낸다고요. 싹 뜯어내서 뭘 하냐면 집주인은 그대로 살고요. 가게는 가게대로 놔두고요. 여기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열집 벌방을 만들어 놓는 거죠. 벌방 쪽방을 만들어 놓습니다. 큰 평수 6집 임대 수입보다는 그러니까 작은 평수 20집 임대 수입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렇게 해서 벌방을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99.9%예요. 아니 그냥 공사를 맡기면 여기까지 그냥 다 해놓는 거예요. 건축주가 절대로 하면 안 돼. 가서 막지 않는 한 여기까지 당연히 알기도 뭐 하는 게 관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베니드 앞판 뜯어낸다고 건물 무너지는 건 아니죠. 근데 여기 지금 하나 세 개에서 주차면 10면 확보해서 지금 동네 돼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가게 세 개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가 지금 24집인데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 14집이요? 14집 차 팔고 들어와요? 아닌 거죠. 다 불법, 주변에 불법 주차를 하죠. 불법 주차 할 자리는 또 어디 있어요. 옆 건물도 다 똑같이 이렇게 다 불법으로 해놨는데 동네가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계벽 손대갖고 그러니까 채수 늘리는 것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채수 늘리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9번 건축물 외벽 표시요.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표시요. 마감재료 증설액체 30 이상 수면변경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로폼형 2015년에 경기도 어딘가에 그러니까 조그만 오토바이 한 대 탔어요. 뭐 오토바이요. 할리 이런 거 말고요. 조그만 스쿠터요. 스쿠터 누가 불을 낸 것도 아니고 스쿠터 배터리 합선 났어요. 스쿠터 배터리 합선 난 것 같고 네 분 돌아가시고 124명 중환자실 입원했어요. 그러니까 건물에다가 뭐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건물에 정해진 벽 그러니까 요건대로 다 맞추면 그러니까 뭐 여기 벽 그러니까 아파트 사시는 분들 세탁기 있는 쪽 이렇게 요즘에는 깡깡 어는 거 좀 덜 하죠. 요즘도 그런가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뭐 깡깡 다 거기 막 물이 막 이만큼 차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습기가 차면서 막 이렇게 얼음이 막 생긴다고요. 빙벽 등반 할 정도로 얼음이 생기는데 그 법에 정해진 대로 벽체 다 갖춰서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명절 때마다 애기들 놀러 오면 그러니까 아기는 이제 친구들, 그러니까 그 뭐 사촌들이에요. 처음에는 오랜만에 보니까 서먹서먹 하다가 이제 10분만 지나면 서로 잡으러 다니고 뛰어다니고 난리가 아니죠. 할머니 뭐라고 하시고요. 아들아, 이놈들아, 뛰지 마. 어디서 올라온다? 아랫집에서 올라온다. 바닥판이요. 아, 법에 정해진 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초용만 꿍꿍거려도 아무 지장 없어요. 근데 그것도 빼먹고 거기서 이것저것 빼먹으니까 그렇게 꿍꿍거리고 사람끼리 다투게 만들어 놓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했고요. 자, 외벽에 법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질 않고 여기 바깥에다 뭘 다 붙여놨다고요? 그러니까 스티로폼을 붙여놨죠. 그러니까 겉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철판 한 장 대놓고요. 그러니까 스쿠터 한 대 불났는데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불이 그러니까 이 건물을 3분 안에 다 감았습니다. 3분 안에 건물이 다 불에 쌓이게 됐다고요. 지금 만약에 때르릉 소리가 났어요. 때르릉 3분 안에 저 1층까지 다 내려가 계셔야죠. 근데 또 사물함에 깜밥 넣어놓은 누룽지 넣어놓은 거, 사탕 넣어놓은 거, 커피 넣어놓은 거, 그거 꺼내야 되고, 또 저쪽에 뭐 이제 충전하고 있는 거, 그것도 해야 되고, 3분 안에 못 나간 분들 다 큰 사고를 당한 거죠. 작년에 영국 런던에 뭐 그랜펠인가 하는 그 뭐 아파트 화재 사고 있었잖아요. 막 끔찍할 정도의 사고 있었죠. 그것도 똑같이 외장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스티로폼 붙이고 뛰어내고 건물 구조하고는 아무 관계 없지만 사람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아무튼 얘는 흉측하게 바꾸지 마라. 채수 늘리지 마라. 불법적으로 채수 늘리면 사람 사는 환경이 열악해지는 거죠.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외벽에다 마음대로 붙이지 마라. 그래서 얘네들도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해서 전부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유구조부는 외우는 건 어렵지 않고요. 기본 좀 내봐 주지 아니면 바지 보내주기 해도 되고요. 소리요. 한 기라도 증설했지 세 개 이상 수면변경. 요 두 가지는 충분히 골라낼 수 있습니다. 기타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자, 잠깐 쉬고 또 이제 뒷내용 이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